용도수는 주후 이 AB라 하는 이 용도수는 나라는 정부 예수부대 통치를 받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저도 어릴 때 카렌다가 단기 몇 년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단기 4351년입니까? 맞아요? 예. 아, 역시, 예. 예, 이 단기 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단기 연도를 하던 것이 이제 서기 연도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이 서기연을 쓰지 않습니다. 이들은 유대 달력을 씁니다. 그래서 이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유대 달력은 한 5760년에 이 정도 될 겁니다. 제가 계산하면 정확히 나오는데, 예. 그리고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불기 몇 년 하죠? 불기 2600년 되죠? 2600년 되죠? 예. 이런 것이 당군을 믿는 사람은 이 당기력을 쓴 것과 같이, 기분도와 같이 우리가 서기, 역을 쓰는 것은 주후 AD 아노 도미노 도미니 이래가지고 예수님 오신 그것을 일년을 해서 기점을 해서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단기연 쓰다가 서기연 쓰게 된 거 우연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이 선교국입니다. 선교국.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미국이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선교했는데 지금은 대한민국이 이 질적인 면에서는 조금 부족하겠죠. 미국은 강대국이고 부자 나라잖아요. 그렇지만 대한민국이 모든 열정이나 이런 것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 쓰시기 위한 이 민족이다. 정말 이 민족은 기독교 국가의 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회복. 그래서 오늘은 이 설교 제목이 나는 천국 백성인가 인데 저와 여러분 다 천국 백성인 줄 자부심을 갖고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천국 백성 되기 위해서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광근사님이 기도하시면서도 연초에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갈망하고 이런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12월 달 되어서 보니까 허물투성이고 회개할 것 뿐이다. 돌이켜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 회개에 대한 것이 신학자들은 이 회개 죄를 유처라 해서 죄를 갖다가 원죄와 자범죄 신학 용어로 이렇게 구분 나눠왔습니다. 그래서 원죄가 어두고 자범죄가 어두고 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 회개라는 것이 그런 것에 이르는 것보다는 더 깊이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는 말라기서 4장 6절 마지막 절입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이키게 하라.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라. 만약 돌이키지 않으면 이 땅을 저주할까 하노라. 이러면서 구약의 문이 닫혔습니다. 400년 동안 침묵이 왔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최고의 불효는 어떤 것이 최고의 불효입니까? 여러분 이제 연세도 높으신데 자녀들이 용돈 안 준 자식들이 불효입니까? 자녀들도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럴 수도 있다. 인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에 한 번 생일 안 챙겨준 것이 불효입니까? 요즘은 자녀들을 다 잘 키워서 외국에도 가 있습니다. 미국에도 가 있고 일본도 가 있고 한데 그것도 예찬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가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아버지 보고
아저씨, 누구세요? 자기 어머니 보고, 아줌마, 누구세요? 그렇게 얘기한단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보다 더 불효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때까지는 알든 모르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몰랐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낳으시고 길러주신 분들, 부모님은 여러분들 양육하신 분, 낳아서 양육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위탁을 받아서 여러분을 길러주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친부모는 누구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모든 우주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신 것도 믿습니까? 아멘. 성경에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저와 여러분, 태중에 짓기 전에, 복중에 짓기 전에 이미 작정했다. 하나님께서 우연히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그래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었어. 역사적 지금 이 시대에 이곳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친부모는 천지 만물을 지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아빠가 되신다. 제가 이제 딸이 지금 이제 한 서른 중반쯤 됐는데, 예, 아직 시집을 안 가서 조금 걱정입니다. 그 밑에 동생은 장가를 가서 며느리를 봤는데, 그 딸이 중학교 다닐 때, 유대인들은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딸을 불러서, 조용히 불러서, 은밀한 가운데 이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때까지 이 얘기 못한 것이 있는데 너의 친아빠를 내가 이제는 소개를 해줘야겠다. 이때까지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니 내가 여러가지 환경 여건상 너에게 잘 못해준 것이 너무나 많다. 그런데 정말 너 친아빠는 그런 분이 아니야. 정말 멋있는 분이다. 근데 이제는 친아빠를 소개해 드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놀라는 겁니다. 헐, 자기 아버지가 내가 아니고 다른 아빠가 있다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너의 친아빠고 나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았어. 너를 기른 아빠다. 키워준 아빠다. 이제는 내 친아빠를 찾아갔어. 정말 이때까지 내가 부족해서 못해주니까 누리고 살아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 처음에는 엄숙해지더니 좀 웃다가 또 엄숙해지더니 좀 이상한 표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중학교에가 마침 미션스쿨이라서 뭐 수업 시간에 성경 시간이었는가 선생님이 물었어요. 혹시 여기에 아빠가 둘인 사람 손 들어보나? 아니, 우리 딸이 손을 뻗쳤더라고요. 손을 뻗쳤으니까 다른 친구들이 눈이 둥그러져서 전부 보는 겁니다. 혼자 손을 뻗으니까. 그래서 이 딸이 하는 얘기가, 선생님이 그래, 너 왜 봐, 아빠가 도지냐. 나를 길러주신 우리 아빠가 있고, 나의 친아빠,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 그래서 아빠가 둘이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의도한 정답인 겁니다. 정답. 그래서 그 딸이 그 이후로 그 신앙성이라는 모든 면에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는 겁니다. 예. 그래서 첫 직장 생활 하면서도 첫 예물 해서 직장 생활에서 첫 월급을 몽땅 천년매라 이 바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혼자 일했는 거 없던데 처음 월급 받았으니까 할 일도 많을 거 아닙니까? 하고 싶은 것도 많을 텐데. 그런데 다 하나님께 드리고, 예, 첫 예물 하나님께 드리고, 그 이후부터 그의 삶이 평탄해지면서 모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주도에서 혼자 병설 유치원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걱정이 안 돼요. 왜? 이제는 아버지께 돌려보냈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도 정말 그 친 아버지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까지 불효자였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친부모로 모시지 못했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진짜 아버지로 생각 못했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오늘 이 예수님도 보면 이제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시험을 당하시고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였으시되 회개하라. 그런데 이 회개가 우리가 생각하는 죄 이런 것 이상으로 저는 생각할 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지 않으면 이 땅을 저주할까 하노라는 그 말씀 그러므로 통해서 내가 엘리야를 보내주겠다는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와서 외친 것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이 땅에 고생스럽게 살다가 죽어서 가는 영원한 나라 천국 그것이 물론 완전한 천국이고 온전한 천국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이미 이 땅에 도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 용어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다. 천국은 이미 이 땅에 도래되었다.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같은 얘기죠.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그 나라, 그 나라의 주권, 통치가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그렇죠. 예.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다스린 통치에 있으면 전부 천국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물론 죽어서 가는 영원한 천국. 또 있지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 말 안에는 예수 믿고 그 예수님 통치에 다스림에 순종하세요. 복종하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달라질 겁니다. 이제부터는 진정 그 예수님 통치와 다스림에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회개가 온전한 회개를 이루려고 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죽어야 된다. 연로하신 어른들 돌아가시라 하니까 굉장히 지금 못마땅하시죠. 좀 더 살고 싶은데 성경은 분명히 역설적입니다. 제 목숨을 예? 얻으려 하면 잃을 것이고 제 목숨을 나를 위하여 잃으면 그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잃으면 찾을 것이라. 너희가 천하를 얻어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그렇죠. 천하를 얻어도.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죽으면 살리라 이런 것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 회개라 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되라. 세례를 베푼 것이 회개에 대한 세례입니다. 회개에 대한 세례. 세례 요한이 베푼 그 세례가 회개에 대한 세례인데 그 세례의 의미가 뭐냐?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면 이제 2시니 간 30분 돼야 되네요. 네. 그렇죠? 2시 30분까지 하면 되니까. 네.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면 그 세례에 그리스도 함께 죽고 그도 함께 다시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혹시 성경이 지금 제가 여덟로 쭉 하려 하다가 그것보다 그냥 말씀으로서는 은혜 받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것을 준비를 했는데 너희가 세례로 그도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들입니다.
로마서 6장에도 이 세례는 그도와 옛날에 죽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년에는 세례 안 받으신 분들은 꼭 세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년에 꼭 세례 받으셔야 됩니다. 세례 받으라 하면 아이고 귀찮다 뭐 또 교육도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 세례는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의식이고 형식인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3장 21절로 통해서 이 세례가 구원의 표라 얘기합니다. 구원의 표. 그래서 노아 방주 사건으로 통해서 그때 온 인류와 생명 있는 기식 있는 동식물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는 8명이다. 물에서 구원받았다. 그 8명. 그 사건도 세례로 얘기합니다. 세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례 받는다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이 지금 물을 머리 위에 죽이지요. 이건 약식을 하는 겁니다. 원래 예수님 때 세례 요한이 베푼 이 세례는 그 요단강 강물에 전부 잠수된 겁니다. 물에 완전히 머리가 싹 들어가서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옛사람은 온전히 죽었다는 겁니다. 죽었다. 그래서 오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본문은 그렇지만 이 요한복음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은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설명하실 때 거듭남의 얘기를 합니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남도 이 회개와 같이 새로워지는 것 이렇게 인식하실 수 있습니다. 거듭남다. 원래보다 내내는 거듭남 삶을 살아야 되지. 또 새로운 삶, 좀 고치고 멋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그런데 이 거듭남의 말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천국 시민이 되려면 온전히 여러분이 세례 의식을 통해서도 죽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고 온전히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새로운 출생이 있어야 된다. 출생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 이해가 가실 겁니다. 모든 말씀들이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래 생각하실 분들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역사, 각인의 심령에 고치기 때문에 전혀 우리가 생각하던 것과 다릅니다. 어떤 교회에 이제 앰프 시설을 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 앰프 시설을 하고 있는 교회에 도둑이 들었어요. 도둑이 들어서 이제 뭘 훔쳐가려고 하는데 아니 사람이 들으니까 도둑이 갑자기 어떻게 합니까? 숨어야 되겠죠. 딱 숨었는데 그 목사님이 다녀오라서 앰프 마이크 테스트를 해봅니다. 테스트 해보는데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테스트합니다. 올라! 세상죄를 지워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아니 이 도둑이 깜짝 놀라가 아이고 내 죄를 회개해. 그래서 그 도둑이 자복하고 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 한 구절이 와닿을 때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변화됩니다. 그 변화되는 것이 여러분이 그냥 조금 고쳐지고 옛날에 이런 정도에서 삶을 살았는데 그래도 내가 미성교회 나가서 좀 더 바르게 살고 좀 더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생명입니다. 생명. 여러분의 생명이 완전히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 이것이 본질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 찬양대, 그죠? 예, 그 생명나무.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례,
거듭남 이런 것들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남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무엇으로? 물과 성령으로. 그 물은 물세례라. 제가 전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세례. 그 다음 성령세례. 그 성령세례는 미리 성령세례 받는 분이 있습니다. 물세례 받기 전에 성령세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물세례와 성령세례 동일시 받는 수도 있습니다. 또 물세례를 받고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가 성령세례를 받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도 회개의 영이 부어지면 회개의 영이 부어지면 정말 제 자신이 생각지도 않는 부분들, 예, 아주 옛날에 나는 기억조차 하지 못했는데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눈물 콧물 쏟아부으면 회개합니다. 이런 것들이 진정한 회개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태어났다면 이제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 그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이 땅에 살면서 대한민국 백성이면서 천국 백성이 아니고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이 땅의 대사로 파견되어져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우정영 사모님 보면 여러분들 이해가 갑니까? 위의 것을 보고 땅의 것을 생각지 않자야 않는다 하는 생각이 안 듭니까? 우정연 사모님이 조금 부족하고 바보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좀 바보 같아요. 그런데 정말로 이성적으로는 모든 것이 정확하잖아요. 그런데 본인의 육신의 어떤 그 안락 이런 것 위해서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많은 식구들 식사 대접하는데 어느 시든 구경차이 없잖아요. 그 대접하는 손길 먹는 사람이 혹시 예 사모님이 조금 더 수고스러울까 싶어 염려할지 몰라도 사모님은 전혀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담임 정영수 목사님 지금 내가 깜짝 놀란 것은 그 자는 처소가 예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자취방도 아니고 예 그 그래도 이번에 또 시설을 뭐 다시 해줘가지고 조금 뭐 더 이제 바람을 막아주고 이래 한다고 하는데 나는 그 사람 자는 방이 아니고 예 그런 줄 알았어요. 우리 정현수 목사님 좀 부족한 거지요? 아무래도 그죠? 참 어떤 걸 신경 안 쓰고 위의 것을 생각하시고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땅의 대사관으로 살아가는 모습 정말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이 바로 이게 천국 시민 천국 역성이다. 저도 성령 체험을 하고 한 40년 가까운 전에 우리 정영수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 때 모교에 전도사 사역하실 때 저는 이제 군에 대해서 주일학교 교사를 했죠. 그런데 성령 체험하고 나니까 그때 제가 잘못했는 부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예를 많이 믿었어. 예. 그래서 우버에 계실 때 한번 또 찾아가서 하니까 빙긋이 웃고 본인은 전혀 그런 내색도 없고 그런 적도 없대요. 그런데 나는 미안한 마음만 보낸 거죠. 예. 우리가 성령 체험을 하고 나면,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이런 모든 것들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우리 예사를 죽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 2000년 전에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동참되어 죽었다 이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미 과거 완료형입니다. 그래서 이런 죽는 것도 믿음으로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나는 그도와 연락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확신을 가질 수 있었겠죠. 저도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고 성령 체험하고 이러니까 이제 내 자신이 죽기를 원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어떻게 하면 죽어볼까? 그래서 40일간 금식을 해봤습니다. 40일간 금식하니까 조금 죽은 것 같아요. 좀 죽은 것 같은데 이제 보호식 기간에 미음을 조금 먹잖아요. 미음을 먹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는 주셨어. 그때 방언을 주셨다. 방언. 예, 방언을 주고 그래서 춤을 추는데 온종일 앉아서 춤추는 거죠. 40일 동안 성경을 한 5독 정도, 사도상 5독, 예, 거의 5독 가까이 이렇게 하게 됩니다. 40일 동안. 성경과 말씀과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어떤 인격적인 도야로 내가 그렇게 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구정물을 침수시켜 보면 맑게 앉았을 때는 깨끗한 같죠? 그건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대로 다 나오는 겁니다. 그 보호식하고 나니까 그대로 육정이 다 살아나는 것이죠. 예, 다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우리가 그도와 연락되어 못 박혔다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2000년 전 그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십자가에 내가 함께 그도와 함께 죽었다. 이 사실이 확인되어 얼마 전에 우리 총동원절 하던 그 주일 저녁에 한 6시 어두웠는데 제가 이제 그 기름값을 좀 아껴볼까 싶어 1톤 트럭을 몰고 왔어요. 1톤 트럭을 몰고 귀가하는데 청로 다리 위에 있다고 하니까 그 다리가 눈이 와서 그날 낮에 눈이 왔다고 저녁에 이제 거쳐서 저녁에는 도로 거의 다 녹았었어요. 근데 한 50km, 60km 크게 달리지 않았습니다. 보통 평균 가는 식으로 50km, 60km인데 다리 위에 딱 올라서니까 차량이 흔들면서 미끄러운 겁니다. 깜짝하는데 1초도 안 걸립니다. 0.몇초 되겠죠. 차가 한 바퀴 빙 돌더니 내가 가던 방향에 봤는데 난간으로 가서 때리는데 난간이 없었으면 날아갔겠죠. 난간을 때렸는데 그 차량은 폐차 처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그리고 전혀 부딪힌 데는 없는데 약간 이제 엮으려고 절려오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거의 다 풀려갔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도 와, 내 생명을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 이 생명으로, 이 생명, 이제는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대전에 가는 것도, 대전에 거리가 멀잖아요. 주일날 가기 힘들잖아요. 그런 요청이 있어도 못 갔는데,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뵙는 것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예. 이번 1월 달에도 세 번째 주일은 제 순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서 있을 때만큼이라도 제가 꼭 지키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태어나서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삶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생명나무 찬양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나무. 그런데 그 생명나무는 누굽니까? 예수 그것이죠. 그런데 그 생명나무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락된 부분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나무라 거기에 김기하라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인도하신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시민으로 살기를 갈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미성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